경기 둔화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 1분기 이후 집값 반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강남, 성수, 송파 등 상급지의 경우 하락폭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속적인 신고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3년 6월부터 3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고 서울 아파트의 경우 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2분기 서울 집값 신고가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서울 자치구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종로구입니다. 서울의 심장, 역사와 전통의 도시 종로구는 2023년 2분기 총 28건의 신고가가 발생했고 2026년까지 184세대로 공급 리스크가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완공된 1148세대의 종로구 대장아파트 경희궁자 2단지 30평형 23년 7월 실거래가는 19억 2천만 원입니다. 종로구의 경우 익선동, 삼청동 등 상권 확장과 도시재생사업, 사지기구역 재개발 등의 이슈로 앞으로 상승 이어질 전망입니다. 9위는 서대문구입니다. 총 31건의 신고가가 발생한 서대문구의 대장아파트 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 센트럴파크 30평 실거래가는 15억이며 2026년까지 616세대의 공급이 진행 예정입니다. 마포생활권인 서대문구는 서부선, 강북행단선의 교통호재와 부가현, 충정로, 연희동 등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어 향후 대규모 신축을 기대해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8위는 송파구입니다. 총 33건의 신고가가 발생한 강남 3구 송파의 한강변 대장아파트 3대장 엘리트라고 불리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의 최근 30평형 실거래가는 22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2026년까지 인접한 강동구에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송파구 자체 공급은 2,900여 세대로 하이엔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아 앞으로 부동산 시세의 양극화가 더욱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랜드마크인 시그니엘과 함께 대규모 신축 공급, 잠실복합개발, 삼성동개발 등 송파에 예정된 개발 호재가 많아 강남과 함께 최상급 입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위는 동대문구입니다. 대한민국 교통중심지가 될 청량리 개발이 한창인 동대문구는 총 34건의 신고가가 발생했고 2026년까지 만세대의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3년 7월에 거래된 동대문구 대장아파트 청량리 롯데캐슬스카이 30평형 분양권은 11억대이며 GTX 2개 노선 등 대규모 교통호재가 있어 안정적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서울 강북의 대표 천지개벽 입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6위는 은평구와 양천구입니다. 은평구와 양천구 모두 총 36건의 신고가가 발생했는데 은평구는 수색역과 녹번역세권 인근의 30평형 실거래가 10억대로 은평구 부동산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서울 대표 학군지인 양천구는 사업성이 높은 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30평형은 17억의 실거래가를 유지 중입니다. 2026년까지 예정된 신규 공급 물량은 은평구 3,913세대이며 확정된 공급 물량은 80세대지만 서울 최대 재건축 신시가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신축 공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5위는 마포구입니다. 한강변 상급지인 마포는 2023년 2분기 총 43건의 신고가가 발생했는데 2026년까지 확정된 신규 공급 물량은 413세대로 서울에서 공급 리스크가 적은 지역들 중 하나입니다. 마포구의 대장아파트는 2023년 7월 거래된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로 30평형이 18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마포 더 클래시, 레미안 마포 엘스트림 등 대부분 한강변과 역세권의 대장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위는 강서구입니다. 전체 신권의 신고가가 발생한 강서구는 제2의 판교로 주목받던 마곡역을 중심으로 대장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마곡힐 스테이트 마스터 30평형 실거래가는 13억을 유지 중입니다. 2026년까지 확정된 신규 공급 물량은 1021세대이며 화곡동과 등촌동 등 재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부권 최대 직주근접 도시로 강북행단선, 5호선, 2호선 현장 등의 교통호재와 재개발, 한강수변 개발, 공항 접근성 등 다양한 개발 호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3위는 영등포구입니다. 총 57건의 신고가가 발생한 영등포구의 2026년까지 확정된 신규 공급 물량은 3,255세대로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는 여의도 개발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아크로야 의도더원 30평형 분양가는 오피스텔임에도 17억에 거래되었으며 여의도에는 최대용 정류를 바탕으로 대규모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2위는 서초구입니다. 강남과 함께 대한민국 최상급지인 서초구는 2023년 2분기 총예순 8건의 신고가가 발생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자이, 서초그랑자이 등 서초구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지들이 많고 최근 2023년 5월 거래된 반포 레미안원베일리 30평형은 40억대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까지 확정된 서초구의 신규 공급 물량은 5,764세대로 앞으로도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대규모 공급될 예정입니다. 1위는 강남구입니다. 대한민국 최상급지 강남은 2023년 2분기 서울에서 가장 많은 전체 100건의 신고가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한강변 청담동의 경우 청담자이 30평형은 23년 5월 37억에 거래되었으며 더 펜트하우스 청담, 상지리츠빌 등 단지 수가 적은 대형평수의 초고소득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6년까지 확정된 신규 공급 물량은 8,300세대 대부분 최고가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공급되어 대한민국 대장 입지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